지금은 이쪽에 이제 DL이 와 있은 지가 오래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시공사들은 영업을 안 했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시점에 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상승이나 인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익성들을 고려한 선별적 수주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형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남쪽으로 반포대교와 한강, 반포동 일대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 서울 강북지역 최대 사업장으로 꼽히는 한남뉴타운 내 한남 5구역입니다. 한남 5구역은 다른 한남 재개발구역과 달리 대부분 평지지형으로 이뤄져 있고 한강과 맞붙어 있어서 건설사 수주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런 재개발 기대감에 빌라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최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대지지분 41제곱미터의 한 매물은 2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년 만에 4억 원가량 뛰었습니다. 40평대 대형 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대지 지분 79제곱미터 매물은 30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썩빌, 썩은 빌라지만 한강변 아파트 가격과 맞먹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 수주 경쟁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8월 중으로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지만 건설사 입찰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남 5구역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는 DLENC 한국뿐입니다. DLENC가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수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물산 등도 지난해 하반기까지 한남 5구역에서 홍보활동을 벌였지만 현재는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건설의 참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남 2구역에서 대우건설에 밀린 롯데건설은 신중히 접근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과거 한남 2구역과 3구역 수주전 때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한남 2구역은 롯데와 대우, 한남 3구역은 현대, DLENC, GS건설이 수주전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이쪽에 이제 DL이 와있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 3구역 걔네가 현대랑 경합해서 떨어지자마자 5구역에 와서 자리를 잡았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시공사들은 영업을 안 했고, 작년에 이제 다른 애들이 조금 왔다가 DL이 이제 워낙 오랫동안 잡고 있으니까 포기하고 4구역으로 넘어갔어요. 한남 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최고 23층, 총 2,592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남 뉴타운 내에선 3구역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 예상 공사비는 한 평당 916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총 공사비로 환산하면 1조 7,584억 원 규모입니다. 평당 900만 원이 넘는 공사비는 국내 최고 수준의 비용으로 한남 뉴타운 내에서도 가장 비싼 공사비입니다. 앞서 이미 대우건설로 선정된 2구역의 평당 공사비는 770만 원, 시공사 현대건설인 3구역은 546만 원입니다. 특히 5구역 조합원은 여러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 구도를 기반으로 공사비를 낮추면서 고급화 설계를 적용하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건설사가 내정됐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조합은 특정 건설사가 내정됐다는 일부 조합원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모든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희망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절대 시간이 부족한 거지. 3개월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데서 들어오기는 좀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나. 다만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 사업 수익성이 줄어들면서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벌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제로에너지라든지 층간소음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요구하는 수준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비에 대한 어떤 분쟁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시점에 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상승이나 인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익성들을 고려한 선별적 수주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형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최근 강남 용산 재건축 단지에서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북 재개발 최대 사업장이라 불리는 한남 뉴타운에서도 흥행이 저조합니다. 수익성 악화에 따라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면서 수주 전쟁도 사라지고 있습니다.